꿈보다빠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프랑스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3,243명, 사망자는 146명이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코로나19와 통행금지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지난 16일 파리의 외곽 한 중학교에서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던 교사가 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참수된 채 발견되어서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달 초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역사 수업을 진행한 교사 사뮤엘 파티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에 실린 주간지 샤를르 앱도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학생의 부모는 사뮤엘 파티 선생님을 해고해야 한다는 유튜브를 비디오에 올렸습니다. 그후 다른 학생의 부모가 학교 이름을 공개하는 다른 유튜브 비디오를 올렸고요. 이후에도 학교에 협박 전화가 수차례 걸려왔고 위협을 느낀 사뮤엘은 평소 지나다니던 숲길이 아닌 주택가 쪽으로만 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사건의 범인인 압둘라는 학교에 찾아와서 학생들에게 물어물어서 사뮤엘 선생님을 찾아 머리를 잘라 죽였던 것입니다. 압둘라는 트위터에 사뮤엘 교사의 머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시간으로 오후 5시, 아직 밝을 때이겠죠? 길거리에 목이 잘린 몸이 발견이 되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용의자인 압둘라는 체포 과정에서 사살되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체첸 출신의 18살의 이민자 압둘라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든 교사뿐 아니라 모든 프랑스 국민은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프랑스 전국에서는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내가 사뮤엘이다, 나는 교사다 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에 치안과 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테러 위험이 있는 200여 명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제는 파리 빵땅에 있는 이슬람 사원의 문을 닫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용의자의 가족과 친구 등 1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프랑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생각과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또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